상자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개 다 엄청 큽니다. 우노 카드부터 볼게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우노 카드랑 크기 차이가 엄청납니다. 진짜 커요. 일단 카드 뒷면 디자인은 똑같은데요. 작은 카드 6장 모음 크기보다 살짝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 책 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작은 카드는 112장이고 큰 카드는 108장이에요. 작은 카드에는 댄싱 와일드 카드라고 불리는 이게 4장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를 내면 다음 사람이 춤을 춰야 되거든요. 댄싱 와일드 카드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게임 진행 방식은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드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옷이 똑같아요. 정국님, 이 사진 웬일이에요. 진짜 어려 보이죠? 이 표정! 이 카드 이름이 와일드 카드인데요. 이것만 유일하게 사진이 같습니다. 아직 우노 카드를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큰 거 사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훨씬 더 예뻐요. 3D 팝업 퍼즐. 제 예전 퍼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퍼즐에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실 텐데요. 상자 크기는 비슷한데요. 3D 퍼즐이 살짝 작습니다. 저희 중간에 검은색 부분 하다가 포기한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퍼즐을 구매한 건요. 이건 쉬워 보이더라고요. 상자 뒷면에 구성품이 있습니다. 퍼즐 전용 액자, 팝업 이미지 6장, 팝업 스티커, 설명서. 퍼즐 사이즈고요. 구성품은 전부 다 엄청 간단한데요. 열어볼게요. 예쁘다. 크게 보니까 확실히 예쁘네요. 이게 사진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이 사진의 색감이 더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주문했습니다. 액자가 앞을 덮는 유리라던가 투명 플라스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 퍼즐 액자보다 훨씬 가볍고요. 프레임 두께도 1.3cm로 얇습니다. 액자 뒷면은 굉장히 익숙한 소재입니다. 이게 팝업 스티커인데요. 폭신폭신한 두꺼운 양면 테이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작게 잘려져 있습니다. 총 6개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번호 순서대로 떼서 붙여줍니다. 이게 설명서인데요. 이런 식으로 팝업 스티커를 붙여서 이미지를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완성하는 퍼즐입니다. 가위가 필요하구나. 이건 저번처럼 머리를 쓰는 퍼즐이 아니고요. 손을 쓰는 퍼즐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2번 번호가 붙어있는 그림을 뜯어냅니다. 이거 뜯을 때 조심히 안 뜯으면 찢어질 수도 있겠어요. 2번 이미지를 다 뜯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뜯어낸 부위에 종이 연결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런 게 있으면 완성했을 때 분명히 예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위로 한 번 다 다듬어 주겠습니다. 저쪽으로 보시면 데코 키트 있잖아요. 저기 데코 키트로 다꾸하는 영상은 이미 다 찍어놨는데 중간에 멋진 박스 언박싱 하고요. 피아노 악보 언박싱을 올리노라고 편집을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거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다 잘랐는데요. 이거 하나 가장자리 정리하는데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저거 다 하려면 또 몇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죠? 1번 그림 위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이거를 올려서 붙여주는 거예요. 좁은 곳은 스티커를 작게 잘라서 붙입니다.
제가 조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이 부분이 하다가 찢어졌어요. 이제 이걸 1번 이미지 위에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층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3번을 2번 위에 올려야 되는데요. 이것도 뜯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뜯어내서 가위로 정리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칼로 한번 뜯어내 보겠습니다. 지금 해보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깔끔하게 뜯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손으로 뜯지 마세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이게 저번 퍼즐보다 손은 좀 힘든데요.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번 퍼즐 트라우마가 꽤 오래 가네요. 굉장히 단순한 작업의 반복입니다. 붙일 때 밑에 이미지와 위치를 잘 맞춰서 붙여야 해요. 한층 한층 쌓아 올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게 이게 전부 다 악기들이었네? 이 사진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사진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그냥 대충 뜯어서 붙이기만 하면요. 30분 안에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기 탬버린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도 탬버린 조심하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 됐습니다. 이게 누르면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들어가요. 액자에 넣어보겠습니다. 사실 넣기 전에는 살짝 별로였는데 액자에 넣으니까 10배는 예뻐졌습니다. 이게 입체적이라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액자에 넣는 것까지 총 소요 시간이 3시간 40분 정도 걸렸고요. 거기에다가 청소 시간 20분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스티커가 이만큼이나 남았거든요. 모자랄까봐 걱정 안 하시고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털어놨었는데요.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 해요?